자, 안녕하세요. 롤스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쌍발총 갱플랭크 덱인데요. 갱플랭크 덱은 3에 깃든 힘이 나왔을 때 진행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초중반 타이밍에 갱플랭크가 잘 떠준다면, 3에 깃든 힘 없이도 써도 괜찮은 덱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 쌍발총 빌드업이 굉장히 좋은데, 갱플랭크, 루시안, 코르키가 빨리 떠줬다면, 앞라인을 아무거나 써주셔도 되고요. 뒤에 3쌍발만 넣어주시면 진짜 강력하니까 갱플랭크한테 물리 딜템 주시고 빌드업하면서 돈을 벌어주시면 돼요. 갱플랭크는 피바라기, 인피, 거결뿐만 아니라 주검, 수운, 거학 요런 물리 딜템들을 주시면 되고요. 갱플랭크는 스킬이 물리 피해지만 루시안 같은 경우는 마법 피해입니다. 그래서 루시안 아이템으로는 물리템보다는 마법템이 조금 더잘 어울린다는 거. 그래서 모렐로나 복원, 인피, 정손, 거학, 구인수, 약간 요런 AP스러운 템들이 좋습니다. 초반에 앞라인 든든하고 3쌍발총으로 빌드업을 해주시면 피 관리가 진짜 잘 되면서 돈도 잘 벌릴 텐데, 그런 상태에서 7레벨 바닥까지 쳐서 갱플랭크 2성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스쿼드는 8렙 스쿼드인데, 여기에 징크스만 없으면 7렙 스쿼드가 됩니다. 7레벨 때는 갱플랭크 2성과 나머지 애들 2성작을 노려주면서 리롤 해주시면 되고요. 갱플랭크 2성을 찍어주셨다면 어차피 이 친구가 돈을 잘 벌어다 줘서 돈이 다시 쌓이기 때문에 7레벨 때는 확실하게 리롤 쳐서 갱플랭크 2성작과 나머지 애들 2성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덱은 징크스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8레벨 때 징크스를 잘 찾아주셨다면 그때부터는 덱 파워가 더 상승하겠죠? 추가적으로 쌍발총의 심장을 증강체에서 먹었다면 8렙 구간 5쌍발을 해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주시면 됩니다. 4쌍발총과 5쌍발총의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추가적으로 3의 깃뜨님이 아닐 때는 사교계의 3코짜리 4코짜리 애들을 내려주면서 브라움 레오나를 써주시거나 8렙 리롤 때잘 뜨는 앞라인, 예를 들어 제이스, 탐켄치, 갈리오 요런 애들을 써주셔도 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 건데 그런 특정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사이와 루시안. 일단 루시안을 쓰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 렉사이 두 마리? 요렇게 사고 마무리. 최대한 시너지에 어울리는 거 위주로 사줄게요. 약자로 갈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레벨업 하나 누르자. 레벨업. 레벨업을 누르면 좋은 점, 루시안이 2성이 될 수도 있었고요. 일단 초반에 쌍발총 섞으면 또 피관리가 좋아서 요렇게 가면 될것 같네요. 요걸로 하면은 마공까지 되네? 좋다. 일단 3코짜리 2개에 앞라인 2성 하나, 일라오이 든든하게 붙었고 시너지도 알차게 넣었으니까 약하면 이상하죠? 집행자도 살짝 사보긴 해볼까요? 아마 안쓸 확률이 높은데 당장은 코르키 빨리 나오면 코르키 넣어서 3쌍발 넣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게 더 세요. 자, 연미복 브랜드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애들이 얘네인데 얘네 둘은 페어라서 가져가고 싶거든요. 특히 이 친구 암라인, 암라인은 가져가고 싶어서 그냥 안 팔고 이자를 안 보겠습니다. 케이틀린 2성? 저 이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는 템프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상대방들의 피를 많이 빼놓는 편입니다. 갱플 장갑까지 먹으면은 3코 페어가 2개인데? 기대치 너무 좋죠. 6렙 리롤 돌릴만 하죠. 당장 솔라리를 만들면 피 관리 진짜 잘 되고, 모렐로를 만드는 방법인데, 모렐로 갑시다. 어차피 저 세가지고 무조건 다 이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진짜 안 쓰는 친구들, 이 친구들. 모렐로 루시안 주고 빌드업 할게요. 이번 상대 탈론 2성이라 좀 셌는데 그래도 이겨준 것 같죠? 좋아요. 졌나? 와 나이스, 다행이다. 다크 사고 싶거든요. 여기서 이긴 다음에 이자까지. 근데 쌍발총 나왔네. 이거 초반에 3쌍발 넣는 것도 진짜 좋거든요. 왜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쏜 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확률이 올라가고 공격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스킬을 두번쓸 확률이 더 올라가죠. 날라가고 한번더 때리고. 안 때리네? 어. 캐트를 쓸 걸. 괜찮아요. 갱플이 세니까. 갱플이 세졌죠? 오히려 좋아요. 돈 벌었어요.
자, 요것도 갱플이 잡아주면 스킬 한번 써주고 버티면서 갱플이 잡아 스킬 마비. 삼상발을 쓰면은 갱플이 진짜 강력해집니다. 얘네들도 스킬 두 번씩 쓰면 더 좋구요. 자, 먹어주시고 용병은 굳이 안 섞을게요. 어, 이자 보고 싶다. 렉사이 팔아. 왜냐면 삼상발 좀 오래 쓸 것 같아서 당장에 6렙되는 집행자가 더 낫죠. 레벨업하고 집행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템이 왜 하나씩밖에 안 뜨지? 아니 3-1인데 템이 3개밖에 없어요 저. 맞아? 근데 필 1등이야. 오케이, 일단 자리 겨주는 모습이고 지금 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많이 뜰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또 연승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줄만한 거는 없네요. 지금 당장 시너지 어울리는 게 없죠. 자, 일단 상대 코르키에 모렐로 묻어있는 상태고 나이스 죽였고 띵탕 나이스. 어? 이거는 피가 100이니까 그냥 무단하게 판도라 상자 먹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거든요. 판도라로 가겠습니다. 사고 사고. 지금 페어 많다. 이거 7렙 찍고 지금 좀 돌리죠. 페어 2개 3개죠.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어? 피비린 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한 번 더? 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어? 일단 그냥 제이스 넣을게요. 지금은 제이스까지 있어서 방막각 해주면서 더 세게 때려주면 끝. 아주 좋아요. 아, 근데 이렐리아 두 마리에 제이스라서 그냥 밸류덱 할 것 같은데요? 요건 그냥 비싼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네요. 카직스. 그리고 이렐리아 페어니까 이렐리아 덱을 웬만하면 생각을 하고 이렐리아 템 나오는 거 이제 갱플한테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됩니다. 8렙까지 지금 상태로 50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설마 지진 않겠죠 이거? 에이 설마. 이겨야죠 제이슨데. 그렇지, 이겨야죠 이겨야죠. 스킬? 어? 나이스. 지금은 이제 루시안까지만 떠주면 좋은데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제이스 있으니까 반각 되죠? 그러면은 수은, 거학, 인피 요렇게 주고 싶으니까 그냥 요거 줍시다. 요거까지. 처음으로 질 것 같은데 그 상대가 요들이네요. 약자 없다. 역시 요들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육요들 빌드업이 진짜 좋아요. 근데 심지어 초소형이라 더 세죠. 아빠 운전자 대검 넣고 인피 만들어야 되니까 넣지 말고. 어우 인피 나왔네요. 루시안 붙이고 요거 두 개 사주고 마무리. 이 상태로 7렙 버티고 8렙 가서 이렐리아 2성 찍고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갱플템이 좋아서 돈 잘 뜯으려면 잘 뜯을 순 있거든요. 이겨줘 이겨줘. 파다닥 날리고 촥 피하면서 킬 빠방. 자, 루시안 갱플 아니면 진짜 그냥 사쌍발을 쓴다? 사쌍발도 재밌긴 한데. 사쌍발도 재밌으니까 한복인 해볼게요. 이거 진짜 징크스만 빨리 뜨면 사쌍발 노려주고 싶긴 해요. 자, 요 템들은 그냥 계속 돌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당장 줄만한 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상대 바이 2성이라 좀 세거든요. 7렙 올인하신 분이라 지금은 지는 모습이네요. 이거 아니면 그냥 이렐리아 먹고 2성. 아, 이러면 그냥 요거 먹죠. 어? 아, 이러면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8렙 리롤을 하죠. 어차피 징크스도 찾아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8렙 리롤 생각하면서 지금가 뭐라도 되겠지. 일단 요렇게 잠깐 섞고 다음 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했습니다. 갱플 3성으로 가죠.
템플 삼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그냥 팔아. 너도 팔아. 너도 팔아. 약점으로 갈게요. 그리고 징크스한테 수운도 주고 싶거든요. 이거 사지팽은 나중에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얘한테 징크스 템을 빌드업 합시다. 자, 갱플이 일 잘해주면 돼요. 나이스. 오케이, 제이스. 피바라기 재료. 아빠. 있고, 제이스 이성은 됐네요. 일단 붙여. 1홀 돌려서 찾아줍니다. 갱플. 에코도 가져가고. 끈다. 갱플 삼성 됐고. 징크스가 떠야 되는데. 징. 여기까지. 일단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이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삼역신가 정도? 세라핀 쓰면서 모렐로는 세라핀 주고 진행할 것 같고요. 아, 그냥 루시안 써도 되겠는데? 모렐로? 어차피 삼성 볼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일단 좀 더 보죠. 좀 더 상황을 보고. 와, 됐다. 일단 됐습니다. 이거 빼야 되고, 너도 잠깐 빼고. 1홀 좀 더 돌릴게요. 마지막. 이거 그냥 니코 제이스 쓰고 그랩 갑시다. 더 이상 돌리기 좀 아까워요. 그랩 갈게요. 건물조끼 그냥 줍시다. 이거 고물상으로 그냥 가져와 볼게요. 지금은 절대 안 진단 마인드. 근데 왜 질 것 같죠? 절대 안 진단 마인드였는데 유들한테 졌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9랩 가서 3, 4 교계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9랩 가서 생각을 하죠. 자, 싸우는 거 봅시다. 상대 5역신과 사고물상. 과연 앵플이 센 게 정상이거든요. 달려. 그렇지. 따콩. 그렇지. 돈 얻고 한 번 더 따콩. 두 번 날리고. 그렇지. 따콩. 그렇지. 날려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학살자의 일단 여기서는 그냥 앞라인 하나 더 챙기도록 할게요. 브라함은 팔아버리고 요거는 제이스를 줄게요. 이번 상대 오역신과 세라핀인데 세라핀 아직 1성. 바이 아까 2성 빨리 찍으신 분이네요. 제이스야, 바이 반각돔. 아, 일단 잡긴 했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 이겼네요. 나이스. 지금 징크스도 세죠. 일단 세나는 팔게요. 어차피 나중에 가도 잘 뜨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살만한 거 없고 레벨업만. 이번 상대 7연미복. 드레이브는 아직 1성. 귀엽죠? 자, 따콩 날려주면서 돈 벌어주고. 따콩. 따콩. 어? 어? 나이스, 이겼죠? 어우, 살짝 위험했네요. 1등이 뭔 조합이에요? 육료들? 아, 육료들을 이길 조합을 넣어야 되는데. 세라핀 페어 쇼진? 리포 필요 없구요. 라유로 바뀌었네? 좀 더 좋은 템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어차피 방강 예로 돼서 라유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방각하고 따콩으로 먹어주고. 상대는 사학자 드레이븐데. 따콩 혼내나. 그렇지. 루시안 지금 하고 돌려봅시다. 빅토르 루시안. 일단 여기까지. 블루? 블루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블루 루시안으로 가죠. 삼성장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싫고 넣으면 그냥 이약자로 섞을 거예요. 스킬을 최대한 써가지고 스킬로 죽이는 쪽으로 해봅시다. 야, 리롤. 리롤. 한 마리. 어? 아, 갈리오? 집행자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일단 갈리오를 넣어보죠, 일단은. 한번 싸우는 거 보자. 여기 진짜 세거든요? 1등 요들인데 너무 잘 떴어요. 앵플이 회피 안 뜨고 진짜 잘 녹여줘야 되거든요? 이겼냐? 졌냐? 이겼냐? 이겼냐? 졌냐? 이겼다. 이거 하나 거학으로 뺄게요, 그냥. 거학 가져와라. 어. 와, 쿠르키 두 마리? 싫어? 뭐가 안 뜨네. 쿠르키 이성? 의미 없어. 어차피 안 떠요, 여기 요들이라. 아, 뭐가 안 뜨네요. 이번엔 완전 왼쪽에서 돌아가 볼게요, 갱플. 어, 못 돌아가. 돌아가려 생각했으나 못 돌아가네요. 여기가 진짜 세거든요? 일단 징크스 거학 잘 들어갔고. 어? 이겼나? 건물조끼? 아, 이거 루시안 삼성 나오면 1길 것 같긴 해요. 잘 싸우면. 자, 루시안 싫고. 지는 걸 알고도 싸워야 되는데. 그래, 한번 싸워봐. 어, 나 죽어. 떠. 일단 떴거든요? 왜 쇼진이 됐지 또? 요렇게? 하하. 어렵구만, 어려워. 쇼진 자이라 주고. 스시기 영리 대박으로 들어가라. 스시기 뿜. 자, 이번에 베이가 삼성 나옵니다. 베이가 삼성 한번 이겨볼게요. 자, 징크스 이성만.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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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일단 떴어요. 싫고, 싫고, 싫고. 저도 다 뜨긴 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상대는 육효들 삼성 베이가. 일단 잘 파고들었는데 생각보다. 자, 점프. 아, 여기까지. 어차피 1등은 베이가 삼성.